이러면서 악령 망한다. 이거 다 적어놨어. 이거는 엄청 많이 설명을 해놨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이 길어요. 설명이 상당히 많아. 자동차, 쌍용 자동차 마크를 만들 때 SS가 두 개가 붙어야 돼. 이렇게 내가 만들어준 거야. 이게 본네트야. 그래야 그래. 네? SS에 보면 색깔만 구분해라. 이런 라인이 중간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이놈하고 이놈이 싸우는 거야. 두 다른 재벌이 와가지고 자기 재벌을 잡아먹는 거야. 이놈이 이걸 넘보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 보여 안 보여? 그래 보여. 이놈이 이놈을 잡아먹어. 충직하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쓰면 안 된다. 이건 여기에 붙어서 색깔만 빨갛고 파랗고 그래야 돼. 요거 요거 요런 식. 네? 그래서 쌍용 마크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쌍용 마크가 이렇게 쌍용 사업 위치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쌍용 사업 위치는 현재 있는 데서는 망한다. 이걸 다 해줬어. 근데 내 말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지. 그냥 쌍용은 망했어. 그래가 세 번째 음덕의 기능을 하라. 자동차 타다가 쌍용 자동차 타다가 사고 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애들 장학금 다 주고 다 보험회사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도와줘. 그래 그래. 그러면 현대차보다 쌍용차 많이 살 거 아니야. 그래 그래. 그 다음에 쌍용차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쌍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한 게 이게 몇 년도야? 1995년이야. 1995년 이거는. 쌍용은 나중에 보고 연합도 있고.